당연히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게 본능인데. 사실 제 아이디어였어요. 나는 지금 정해졌어. 근데 이게 제가 지지산에서 처음 해봐가지고 심사 기준을 갖고 하겠습니다. 제 나름대로에. 조세호 씨가 줬던 이 100만 원을 네. 그 영혼으로 좀 팔아야 돼. 번개맨 레이저. 저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로? 대단해. 대단히 획기적인 거지. 자기 역량에서 안 나온 거예요. 그 이준기 씨의 관점이 있어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조세호상 자원급제의 주인공.